팔복이라 그러면 주로 여덟 가지 복. 복이 여러 가지 모양이죠. 조금 복이 여러 가지라 그러니까 조금 약간 좀 유치하잖아요. 그렇죠? 복이란 것이 본래는 뭐였습니까? 네? 네, 복은 생명,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 그 생명이 우리 인간에게 주어질 때, 우리 인간에게는 그것이 복입니다. 복이요. 그것이 기쁨이요. 그것이 감사요. 그것이 건강이요. 치유요. 이 생명이 오면 정말 행복하죠. 행복. 그러나 사단은 이 세상에서 복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 돈복도 있고 출세복도 있고. 근데 그게 이 세속적 그 잡신들의 복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 아닌 다른 여러 가지 돈, 출세, 권력, 명예 막 이런 거를 복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복, 그런 세속적인 복만 추구하고 그 복을 위하여는 그러니까 권력과 명예와 돈을 위해서는 자기의 무엇까지도 네, 자기의 건강까지도 해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는 생명을 거부하도록 하는 사단의 뭐라 그럴까요? 미끼라고, 낚싯밥이라고 그래서 이 세상은 그런 낚싯밥에 속은 인간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거부하고 죽음으로 치닫는 그런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 때문에 욕심의 노예가 되는 거죠. 그렇죠. 명예의 욕. 네. 모든 그 권력에도 욕, 그 욕심이 따라붙는 겁니다. 출세의 욕. 그래서 그 욕심을 따라가다 보면 야고보가 뭐라 그랬습니까? 시험은 하나님이 직접 인간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무엇을 따라가다 보면 자기의 욕심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시험에 들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단이 인간을 시험에 들게 하기 위하여 욕심이라는 낚싯밥으로 자꾸 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이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소위 일반 교인들이 부르는 팔복이라는 그 명칭 자체가 상당히 세속적이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그것이에요. 그 자체가. 그래서 이제 이 팔복을 공부하기 전에 이런 복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잡아놓고, 그래서 소위, 그래서 이거를 팔복이라고 부르기보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큰그 많은 사람들에게 처음으로 예수님이 공식적으로 이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그런 이제 순간이죠. 그래서 그 산에서 하신다고 해서 산상수훈이라는 말로 명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산, 이 성경에서 산이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세가 어디서 십계명을 받았어요? 산에서 받았어요. 그래서 또는 그래서 이 구약 성경 보면 거룩한 산, 거룩한 산, 한국말 성경은 성산이라고 번역한 게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유명한 산이 무슨 산이에요?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은 나중에 시온산이 됐습니다. 시온산 그러면 그 시온, 시온, 자이온, 시온. 시온. 그래서 이 시온주의라고 부르죠. 그렇죠? 시온주의. 또는 자이오니즘이라고 부릅니다. 시온주의가 뭐예요?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끝났어요. 뭣도 파괴되버렸어요.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가 되버렸어요. 없어. 그래가지고 온 세계로 다 흩어져 버렸어. 그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 이스라엘에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도 없이 다 사라졌어.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우리를 본래 우리 땅으로 모아주실 것이다 라는 생각, 그거를 시온이즘 혹은 시온주의라고 불러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참으로 이거 심각한 얘기예요. 어떻게 됐냐면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죠. 각 세계로 흩어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독일의 그 히틀러는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독일뿐만 아니라 프랑스, 오스트리아, 폴란드, 다 유대인들이 흩어져서 거기서 살고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돈을 잘 벌어. 돈을 잘 벌고 똑똑해가지고 변호사도 되고, 학자들도 되고, 또 사업을 해가지고 돈도 잘 벌고. 그러니까 경제권을 누가 잡는 거야? 유대인들이 자꾸 잡는 거야. 그래서 히틀러는 아이 기분 나빠. 그러니까 옆 나라 폴란드를 봐도 폴란드 수도 바르샤바에 가면 유대인들이 파는지 각 나라에서. 그래서 이제 독일 히틀러는 우리 독일, 우리 독일 사람이 이거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있으면 자꾸 이게 피가 섞여가지고 이 독일 혈통이 흐려지니까 자식들 다 잡아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유대인 학살을 했잖아. 그래서 독일에 있는 유대인들은 물론 폴란드에 쳐들어가서 폴란드 유대인들 다 죽이고 오스트리아 유대인들 다 죽이고. 참 그 유대인들의 역사는 정말 비참하게 짝이 없어요. 그 참
유대인들을 이렇게 보면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된 거예요? 완전히 묵살할 때뿐인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을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우습게 보게 하는 그런 사실 역할을 한 거예요. 자, 근데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하나로 다시 고향 땅에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세울 것이다. 고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자, 여기서 이제 골치 아픈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 유대인들은 누구를 죽인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유대인들은 무엇을 거부해버린 거예요? 예,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거부했고 그와 동시에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거부해버린 겁니다. 이제 그래서 완전히 철저히 조건적 사랑을 가르치는 그런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 성경에 나타난 여호와 하나님을 조건적 하나님으로 완전히 변질시켜서 가르치는 정말 하나님의 본래 택한 백성이 완전히 하나님과 등을 돌리는 그리고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한 그러한 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철저히 누구의 지배하에 들어가 버린 민족이에요. 사단의 지배. 그러니까 사단이 마음대로 그 유대인들을 이제 막 지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유대인들 세력은 대단합니다. 지금 미국도 꼭대기 올라가면 누구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아요? 유대인들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아요. 왜? 유대인들이 다 네. 사업해서 돈을 벌었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꽉 잡은 분야가 뭐예요? 금융입니다. 금융. 그럼 또 지금 보세요. 북한이 절절 맸어요. 그렇죠? 그 제재 때문에. 그런데 그게 다 무슨 제재예요? 금융 제재예요. 금융권에서 활동을 못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 금융 제재를 누가 그 열쇠를 쥐고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그게 미국이고 그 미국에서 금융을 흔드는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 그래서 그 뉴욕에서 가장 막강한 금융 기관들은 다 유대인들이 주요. 무서운 자리지. 자, 그래가지고 여러분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공화당이야. 공화당은 누구 편이에요? 예, 네, 돈 편이에요. 돈 잘 버는 사람들. 지금 이때까지 우리 한국의 그 보수파는 친기업파, 그렇죠? 돈 잘 버는 사람들 편을 들어. 이번 새로 들어온 정권은 뭐예요? 네.
사람이 먼저다 캐서면서 이제 반기업적 그런 그래서 못 사는 사람들 둘 다 일리가 다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그 설명을 들으면 진보파가 훨씬 사상적으로는 그 맞는 설명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돈을 막 퍼붓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포퓰리즘. 그렇죠? 지금도 막 난리가 났잖아요. 지금 뭐, 뭐라 그래요? 그 시간당 주는 최저임금 가지고 돈 더 내놔라고 난리가 났잖아. 그런데 그거 다 들어주면 결국 어떻게 돼? 이제 돈 다 써버리고 뭐 왜 그거 그렇게 해줘야 또 다음 기회에 또 표를 얻기 때문에 이러다 보면 이제 그게 참 좋은 생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잘 굴러갈 수가 없다. 그래서 나이가 좀 든 사람들은 그래가지고 안 될 텐데 젊은이들은 뭐요? 그래야지. 딱 이제 이렇게 돼 있는 지금 한국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나 꼭 알아야 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을 다 모으신다. 그 모으는 게 뭐예요? 그 모으는 게 이제 뭐냐면은 드디어 유대인들이 버린 하나님이 어디서 죽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습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를 보고 와, 이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하나님이구나. 우리를 위하여 뭐예요? 자기 목숨을 던진 하나님이구나를 깨달은 사람들이 그 속에는 유대인들이 있어. 그렇죠? 그건 사도 바울도 그런 사람이고 베드로도 그런 사람이고 사실 유대인이 이제 핵심이 되어 있죠. 그래가지고 모든 각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이방인들까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그 시온 그래서 이 시온산은 뭐가 있는 곳이다? 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 성전은 바로 성전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어요? 예수를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시온주의는 뭐냐면은 예수님이 피 흘린 것 때문에 모든 사람이 시온으로 돌아올 것이다. 그래서 시온에서 집결할 것이다. 모일 것이다. 그 시온에는 뭐가 있는 곳? 성전이 있는 곳이고 성전은 누구다? 예수님이다. 그래서 모든 이 세상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조건적 사랑이 바로 생명이라는 것을 깨달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한 생각으로 예수께로 모인다. 이것이 이제 예수님이 말하는 시온주의야. 아시겠죠? 시온주의 때. 지금 유대인들이 말하는 시온주의는 뭐게? 유대인들이 다 이스라엘로 모인다 이거야. 그게 이제 시온주의라고 우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여러분이 이제 예수님을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받아들이셨다면 여러분은 예수님께로 모이신 분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이제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이다. 그분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로 로케이션, 이 지역은 다를지라도 무엇으로는, 무선적으로는 함께 모인 사람들이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게 영적 시오니즘이 돼야 되는데 그게 예수님이 가르친 시오니즘이에요. 시험주의. 그런데 그런 시오니즘을 싫어하는 존재가 누구요? 사단입니다. 사단이 사단의 시오니즘을 만들어낸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이제 이게 심각한 얘기예요. 그래서 사단의 시오니즘 뭐예요? 뭐냐면 결국 모든 사람들은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이 시온산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이 시온산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이고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네, 예루살렘에 성전이. 그 지금 성전이 다 파괴되고 없어. 그러면 이제 이 사단의 시온이즘은 예수님이 성전이란 걸 몰라. 아시겠죠? 예수님이 성전이야. 이게 안식교회 조사심판도 예수님이 성전이란 걸 몰라서 생긴 문제예요.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야. 아시겠죠? 보시면, 뭐를 보시면 알아요. 자, 요한복음.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갔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이라는 게 뭐냐면 성전에서는 뭐를 성전은 하나의 교실과 같은 곳이야. 그 교실에 가면 성전에 가면 뭐를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양이 어린 양이 와서 우리 대신 죽고 그래서 거기서는 양을 가져다가 실제로 죽여요. 그래서 봐라 양이 예수인데 우리 대신 피 흘려서 죽고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쫙 보여주는 곳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직접 어린 양이 직접 왔어요, 안 왔어요? 왔으니까 예루살렘 성전 그런 것을 보여주는 교육시키는 그런 성전은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성전 이제 필요 없다. 결국은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성전이 성전이 아니라 내가 바로 성전이니까 너희가 이것을 이제는 필요 없다. 필요 없으니까 없고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세운다. 그 말은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면 성전이 뭐예요? 새로운 성전이 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랬더니 예수님이 성전인 것을 모르는 유대인들이 수군거리는 거야.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3일 동안에 이렇게 넌 무슨 그런 개소리냐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가 그 말을 한 것은 예수는 성전된 자기 뭐예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성전은 누구다? 예수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아시겠죠? 그래서 성전이 예수가 하늘에 있을 때는 하늘의 성전이요. 예수가 땅에 오면 뭐예요? 땅의 성전이야. 아시겠죠? 그런데 그거를 하늘에 무슨 성전 건물이 있다고 막
또 우긴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문제예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하늘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 예수가 뭐라? 성전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제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항상 여러분 어느 나라에 가서나 예루살렘 성전 우리가 나중에 결국 시온에서 다 모일 것이다. 그렇게 속이는 것은 누구요? 사단이요. 그 사단은 이 세상을 주물르는 존재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트럼프 보세요. 트럼프가 이번에 무슨 짓을 했어요? 예루살렘은 지금 이게 큰 문제거든, 예루살렘 자체가. 예루살렘에는 거기에는 기독교도 있고, 거기에는 뭐요? 천주교도 있고, 거기에는 이슬람도 있고, 다 자기들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국제법상 예루살렘은 어느 나라가 수도로 차지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어.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도는 본래 예루살렘이 돼야 되는데 그 국제법상으로 왜? 아, 이슬람에는 이슬람들은 자기 거라 그러지. 기독교에서도 우리 그게 십자가가 선 곳인데 그 우리가 유대인들도 천주교도. 그래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예루살렘은 정치적인 중립을 지키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그래서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 안 되고 텔아비브라는 저쪽 외곽 해안 도시로 정했다고. 그래서 이제 그 수도에 각국의 대사관들이 있고 그러면 이제 그게 텔아비브가 이스라엘의 공식 수도야.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정권은 우리는 예루살렘을 이슬람 세력이 자기들의 그 성지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미국에 압력을 넣은 거예요. 그 트럼프가 어떻게 해버린 거예요? 미국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한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미국 대사관을 어떻게?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 막 이슬람들이 막 돌을 던지고 거기 뭐 난리가 났어요. 이제 그만큼 미국 공화당은 그 이스라엘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계 최강국에 그러니까 그거는 공화당뿐만 아니고 민주당도 결국은 그 유대인들의 돈으로 하고 있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공화당에도 후원금 주고 민주당에도 후원금 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양쪽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파워, 세력이라는 건 굉장한 거예요. 자, 이게 복 얘기한다는 게 이런 배경을 좀 여러분이 알고 이 성경이라는 게 이게 보통 책이 아니에요. 이제 제가 그 말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단은 이 세상 각국 정치가 경제, 그렇죠? 이거를 쥐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성경을 오해하도록
만들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다시 생겨날 수 없는 판국이었습니다.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부 그곳을 뭐요? 다 떠나버려. 다 미국 가서 뭐 어디 뭐 러시아에도 살고 뭐 온 세상에 흩어져.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유대인들은 다이아스포라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방랑자들이야.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베니스의 상인 거기 봐도 그 베니스의 상인이 누구요? 그 유대인이요. 하여튼 뭐 유대인들이 다 상권을 잡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사단은 교묘한 수를 써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옛날에 있던 곳에 그곳에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워주며 사람들이 와 결국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구나 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응. 그래가지고 이제 그게 중동지방에 전쟁을 일으킨 거야. 그게 이제 터키가 장악하고 막 그래서 막 그게 막 몇백 년 동안 뭐예요? 막 형편만 맨날 전쟁 왔다 갔다 하고 하다가 이제 영국이 쳐들어간 거야. 그래서 영국이 쳐들어가서 그 중동 지역을 뭐예요? 그래서 막 이집트 뭐 지금 가나안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 다 장악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 막, 그, 미국에서, 돈, 뭐, 이 권력을 쥐고 있는 유대인들이 영국에다가, 이제, 와이를 먹인 거요. 그, 가나안 땅에 우리나라 다시 세워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뭐요? 예언이다, 그게. 그래서 영국이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세계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 그 이스라엘 땅으로 다 모인 거야. 그거를 이제 시오니즘이라 그래.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를 가나안 땅에 세운다. 네, 시온 그거예요. 그, 이 시오니즘의 배후에는 막강한 금력과 권력과 이게 이제 뒤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시오니즘은, 그 영국이라는 나라를, 영국이 그 당시에는 세계 최강이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세계 최강 영국의 배후에는 누가 있었던 거요? 그런 거예요. 이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 자꾸 예수를 믿는 거야. 이제 예수를 믿는데 유대인식으로 믿어. 유대인식이 뭐예요? 시온에 다 모이게. 그래서 요즘 한국에서도 한국 교회가 이것 때문에 지금 힘들어해요. 자, 이러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평신도들이 뭘 아나? 와, 역시 예언은 성취됐네. 그렇죠? 예, 네, 가나안 땅에 그 있을 그 하나님이 역사한 거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돼버려. 그래가지고 우리 모두 다 어디로 돌아가야 된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는 운동이 한국 교회에 지금 퍼지고 있어. 그래서 지금 복음을 아는 그 지도자들이 아주 골치를 썩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그 무조건적 사랑이 생명이라는 걸 모르면 이런 걸 얘기를 들어보면 놀라워요, 놀랍지 않아요? 와, 참말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셨네. 그거는 영적 이스라엘 얘긴데 실제로 이스라엘이라는 그 국가가 다시 선 것을 마치 영적 이스라엘이 다시 선 것처럼 그렇게 오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거 그래서 Back to 예루살렘 운동이라고 부릅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지하교회들이 있는데 이 중국 교회가 이 목숨을 바치면서 시도하고 있는 것이 Back to 예루살렘 주의예요. 참. 그리고 중국 교인들은 그런 마귀가 누구냐? 사단이 누구냐? 공산당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중국 정치인들은 중국 정부는 이 지하 교회가 큰 또 골칫거리야. 그래서 막 핍박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다 뭐를 몰라 그러죠? 순수한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 마음 속에 정말 그 구원의 확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나의 구원을 이미 이루셨고 나는 영생을 가졌다. 이거를 이제 모르면 자꾸 그런 역사주의적 사상.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셨으니까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정치가 변하고 하는 것을 주시하라. 그런 것을 뭐라 부르냐 하면은 그런 가르침을 세대주의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세대주의는 이 영적인 면이 부족해. 부족하고 맨날 뭐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신문 기사만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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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잖아 지금. 그래서 신문기사, 이 세상의 신문기사는 누가 배후에서 조정하고 있는 거요? 사단이요. 그게 속지 말라, 이 말이에요. 봐라, 여기, 이렇게. 그래서 거기 완전히 속아가지고, 세대주의 쪽으로 빠져. 이런, 그래서 이 성경은 정말 놀라운 영적인 책인데, 이거를 다 무선적으로 세속적으로 바꾸어서 이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팔복도 팔복이라는 명칭 자체도 그 하나님의 복,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복을 세속적 차원에서 부르는 그런 명칭입니다. 자, 그러면 그 마태복음 5장에 나타난 그 하나님의 복은 생명이다, 무조건적 사랑이다를 전제하고 그래서 예수께서 무리를 모시고 산에 올라가 이 산에 올라가라는 말은 그 말씀 자체가 이 시온 산입니다. 이게 산. 그래서 산 위에 성전이 있고 그것이 바로 예수다. 라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에 올라갔다는 말은 그 말 자체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자, 내가 너희들이 원하는 성전으로서 이 땅에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그 다음에 드디어 예수님이 성전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드디어 무엇을 열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저는 그 입을 열어라는 말을 보고 옛날에는 좀 웃긴다고 생각했어요. 아니 가르칠 때 말로 가르치는 거지. 뭐 구태여 왜 또 입을 열어라고 그랬을까? 그렇죠. 입을 열어라는 말이 있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상식적으로는. 아시겠죠? 그런데 성경을 쭉 공부하면서 제가 느낀 게, 아,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할 때, 네가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보라.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예, 그걸 떡 가지고 사람이 사는 게 아니다.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거기에 또 입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이 있어요. 그렇죠? 그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입으로부터라는 말 없어도 돼. 말씀으로 살리라 그랬대. 그런데 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라 그랬을까? 여러분, 같은 말이라도 누구 입에서 나오냐에 따라서 뜻이 달라지기 때문에. 아시겠죠? 아. 자, 엄마의 입에서 자식을 사랑하는 엄마, 아들을 그렇게 사랑하는 엄마의 입에서 그래, 그러면 앞으로 잘 먹고 잘 살아라 라는 말하고 나를 원수처럼 미워하는 사람 입에서 그래 잘 먹고 잘 살아라 같은 뜻이요 다른 뜻이요. 내 말은 정확하게 글자로 쓰면 그건 똑같은 얘기야. 그런데 누구의 입에서 나오냐? 즉 조건적 사랑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냐?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냐에 따라서 뜻은 달라진다 이 말이. 그래서 입을 열어라는 말이 중요하다. 그래서 여기 이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자, 이 말을 그냥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해석을 하면 내가 복을 줄 건데 어떤 놈을 골라서 복을 주겠다? 심령이 가난한 놈을 찾아서 이놈은 심령이 가난하구나. 그러면 내가 복을 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라는 식이 무슨 식이요? 조건적이라 이 말이에요. 이게 문제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경을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절대로 조건적일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입으로 입을 벌려 가르쳤다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입에서 조건적인 말이 나올 리가 없죠. 이거는 무조건적인 차원에서 얘긴데 이거를 그냥 조건적으로 읽어가지고 결국은 내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깊이 그 속을 살펴봐서 그 속에 심령이 가난하다면 그 가난한 놈만 골라가지고 복을 주겠다. 그리고 천국에 보내겠다. 이런 말일까요? 이런 말이면 저나 여기 이 방 안에 있는
이상구 박사도 포함해서 한 놈도 갈 사람이 없어. 못 받을 사람이 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 그러면 나도 이게 복을 받으려면, 천국을 가려면 뭐가 가난해져야 되겠다?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겠네. 그러면 심령이 가난해진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이거를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말은 마음을 비운다는 말이다. 그 내 속에 있는 모든 욕심을 뭐요? 그걸 비워버리고 내가 욕심이 없어지면 하나님이 상구 이 녀석은 속을 들여다보니까 욕심이 하나도 없구나. 그러면 내가 복을 주고 천국에 보내야지. 이 말일까요? 그럴듯해요, 안 해요? 진짜 그럴듯하죠. 그래야 될 거겠죠. 그러면 그거하고 십자가하고 비교하면 맞아떨어져, 안 맞아떨어져? 안 맞아떨어져. 십자가는 아무런 조건 없이 생명을 준다. 여기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십자가를 받아들인다고 하면서도 이거를 읽을 때는 또 조건적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교회 목사님들도 어떤 날은 무조건적인 십자가를 설교했다가 또 다음 주에는 뭐요? 또 이게 비워야 된다는 게 이게. 자, 그러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무슨 말일까? 자, 그러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래서 이 심령이 뭘까? 영어 성경으로 한번 봅시다. 아, poor는 가난하다는 말이죠. 그렇죠? poor in spirit. 스피릿은 뭐예요? 영입니다. 영. 영이 가난한 자야. 아시겠죠? 그럼 영이, 예수님이 말하는 영이란 건 뭡니까? 그게 진선미 사랑이요. 예수님의 영은 사랑이요. 예. 네. 그럼 영이 부족한 사람. 이 말은 뭐예요? 사랑이 부족한 사람. 사랑이 부족한 사람한테 복을 준다, 이 말입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여기 보면,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영어 성경 번역을 보면, 그렇게 번역하면 안 되게 돼 있어. blessed. 아. blessed. 뭐예요? blessed. 복을 bless. blessing이라고 합니다. blessing. 그래서 복은 blessing 혹은 bless. 그래서 우리가 God bless you 라는 말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God bless you. 그런데 여기에 blessed. 그럼 이건 뭐예요? 복을 받은. 아, 당신은 정말 복받은 사람이군요. 그럴 때 you are so blessed. 그런 거예요. blessed. 복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이 번역은 이 팔복의 번역은 이게 치명적으로 잘못된 번역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너는 복받은 자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너는 복을 받았구나. 너는 복받은 자네. 자, 자이군. 뭐를 보니까? 너의 마음속에 사랑이 뭐예요? 부족하다는 너는 부족하니 너는 복을 받았구나. 자,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이 말이 이제 대단한 말이에요. 자, 여러분 교회 가보면 자기 마음에 사랑이 굉장히 많은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옆에서 보면 가관인데 아, 저는 마음에 사랑이 넘쳐요, 집사님. 이런 사람들이 있어. 왜? 그렇게 착각을 해야 하늘나라 보내줄 테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 하나님께도 뭐예요? 하나님, 저는 얼마나 사랑이 많은 줄 아세요? 그러니까 복 주셔야죠. 이런 스타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영, 사랑, 그 무조건적 사랑의 영을 주실 수가 없어. 왜? 많다는데 어떻게 줘? 어떤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 그 복을? 참, 내가 참 이 교회 장로라고 하는데 내가 신앙생활을 40년을 했고 50년을 해왔는데 이렇게 아직도 사랑이 부족하구나. 하나님, 그 복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는 사람은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복을 뭐예요? 복을 줬기 때문에 자기의 실제 상황을 그대로 볼 수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야. 참, 나는 아직도 부족한 게 많구나. 여러분, 아, 전 사랑 많아요. 이런 사람은 자기의 실체를 못 보는 사람이야. 결국 누구의 거짓말에 속아버린 사람이야. 사단이 그래. 너는 천국 갈 수 있어. 너 얼마나 사랑 많아. 참, 너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어. 이 유대교에서 최고의 지도자요. 누구보다도 똑똑하고 누구보다도 공부를 많이 했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존경했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보니 자기는 어떤 사람이에요? 사랑이 하나도 없어. 나는 뭐예요? 공고한 자로다. 야, 나라는 인간이 이렇게 사랑이 없는 줄을 처음 알았다. 그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은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사랑을 부어주면 감사히 받고 또 받고 또 받고 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을 위하여 있는 곳이 어디다? 천국이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이게 이제 십자가하고 딱 맞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남은 5분 동안에 제 얘기를 잠깐 하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 얘기를 잠깐 하고 끝나죠.
제가 이제 하나님을 다 받아들이고 돈 잘 벌던 벤츠, 수영장 이런 거 이제 다 뭐예요? 좋다. 버리고 자, 위마로 가서 한 달에 70만 원 월급을 받고 복해서 설거지도 하면서 그럴 때 나는 이야, 어떻게 생각할게? 이상구 너 대단하다. 그 사람들이 다 그래요 또 저한테. 저 돈 잘 벌던 병원도 다 집어치고 이제는 70만 원 벌어가지고 무슨 벤츠를 타. 그러니까 저도 뭐 깜빡 속아버린 거야. 내가 나를 봐도 너무나 위대해. 이런 사람은 하늘나라 안 가면 안 돼. 그때는 아직 복을 받지 못했다.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고 막 뭐 막 미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고 간에 그 제가 막 이 안식일 교회 막 온 세상에 알려졌어. 한국 사람 의사인데 막 꽉 이래가지고 지금 뉴스타트 말이야. 그래가지고 막 유명해져 버렸어. 그래서 제가 세계 각국으로 초청을 받아서 댕기면서 그래서 브라질도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와 뭐 자신만만했죠. 천국 가고 싶어? 나를 봐. 이 정도면 가는 거야. 알겠지? 이제 이런 식이 돼버린 거야. 사단한테 껍박 사다. 그 사단은 그렇게도 속입니다.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뉴 스타트를 해가지고, 뭐, 그동안에 뭐, 온갖 일이 다 벌어졌지만, 그것도 정리하고, 하루는 제가, 더운 여름날, 걸어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한 시간 반 산책을 하고, 아, 이제 목이 말라요. 그래서 물을 좀 먹어야 된다. 그래서 그 물 먹는 이제 건물이 이렇게 이쪽 이 건물 벽하고 이 건물 벽하고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바로 이 코너에 수도꼭지가 있어. 근데 거기 가서 이제 물을 먹는데 그 수도꼭지 밑에 이 벽면에 이렇게 화분들이 이렇게 놓아져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이거 물을 안 줘가지고 화분 화초들이 어떻게 해요? 아 이러고 실을 그래서 이제 제가 옛날 같으면 불쑥 올라오는 생각이 뭐게? 이 책임자가 누구야 이거? 그러니까 알아봐야 되겠네. 이제 그런 생각을 불쑥 하고 화를 냈을 텐데. 책임자도 바빴겠지. 그러면서 제가 이제 물을 다 주는 거예요. 사랑 많아 안 많아? 참 많아요. 제가 생각해도 참 사랑 많아. 옛날 같으면 책임자가 누굴까 뭐 이랬을 할 텐데. 야. 그래서 이게 또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안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면 적당해. 그래서 물 적당히 다 좀. 야, 참, 내가 많이 변했구나. 뭐 이 정도 되면 하늘나라 가겠지. 복 주시겠지. 근데 다, 물 다 주고, 이제 집으로 올라가려고 턱 일어섰는데, 했다가 나왔었는데, 저쪽에서 그 위마 뉴스타트 센터에서 그때 그 직원이 한 7, 80명 됐어요.
제일 이쁜 미국 여자가, 처녀가 딱 오는 거야. 그때 제 생각에 어떤 생각이 들었게, 아, 내가 물 주고 있을 때 지나갔지. 다 주고 나니까 저쪽에서 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물 주고 있을 때 지나갔더라면 그 이쁜 아가씨가 나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근데 그 기회를 못 잡은 거야. 그래서 제가 고민했어요. 물 다시 줘? 다시 줄래니까 그것도 뭐요? 쪽팔려? 안 줄래니까 이 좋은 기회를 놓치고. 자, 제가 여러분께 지금 물어볼게요. 자, 상구 박사가 물 줬다. 손 들어보세요. 물 줬다. 물 안 줬다. 자, 여러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그렇게 높이 봐주셔서. 줬어요. 손 든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야. 근데 물 탁, 나는 이제 더 이상 물 주면 이게 너무 과하다 싶은데, 과하고 말고가 어딨어. 근데 그 아가씨가 지나가면서, Hi, Dr. Lee. Oh, so nice of you. 아, 참, 꽃을 잘 돌보시네요. 그 제가 말할게, 아이, 뭘. 그리고 이제 다 상황 끝나고 집으로 올라가면서 하나님이 저보고 뭐라 그랬게? 너 진짜 사람 많다고 생각해? 아니야. 이게 다 아직도 부족해. 그렇죠. 아직도 남에게 보이기 위한 거. 하나님, 아직도 제 심령은 가난합니다. 를 깨닫는 그 순간이 복받는 순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 그래. 내가 계속 네 마음속에 복을 부어줄 테니까 잘 받아라. 그 참 이렇게 부족한 사람을 그렇게 귀속말로 그렇게 속삭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복을 더 뭐예요? 주시는 하나님이니 아 그 자체가 천국이죠. 그 하나 그런 하나님과 지금 내가 함께 한다는 것이 그게 바로 천국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래서 복이 바로 이런 거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이게 여덟 가지 복이 아니라 이래서 지금 이 심령이 가난한 자로부터 복을 받아가면서 이 사람이 점점 단계적으로 어떻게 변해가는가. 그래서 그 여덟 단계를 보여주는 것을 팔복이라고 그럽니다. 아시겠죠? 네. 복이 여덟 가지가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성숙해가는 거죠.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그 가면서 나타나는 놀라운 현상들. 이 여덟 가지로 나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